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실패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쉽게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관련 소식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 기로에 섰습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 실패 후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까지 거쳤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중재를 주도한 중노위는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점만을 재확인한 채 조정안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직원 연봉 1천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앞서 결정한 임금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뭐 결과가 말해주듯이 양측의 입장은 좀 확고했어요.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됐습니다. 향후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파업을 포함한 태업과 집회 시위 등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등 일부 사업장은 생산량 조절에 따른 큰 손해가 불가피해집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노조가 국민 여론과 비노조원 등의 시선을 의식해 전면적인 파업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노조 가입자가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4%인 4,500여 명에 불과한 만큼 파업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파업의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노조 입장에서도 파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노조는 내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노조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